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좌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부동산을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매수 손님들, 혹은 임차를 구하시는 손님들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혹시 뭐 구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구해줄 수 있냐, 혹은 아니면 매물 있느냐 이러면 이제 제가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은 성인 PC방을, 오픈하시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성인 PC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좀 그냥 PC방이니까 PC방 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알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성인 PC방은 제약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선 뭐 상대 보호구역, 뭐 절대 보호구역,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건, 학교도 옆에 있으면 안 되지만 학원도 옆에 있으면 안 된대요. 애기들 다니는 학원이나 뭐 유치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피해서 그러면 내가 구해줘야지. 그래가지고 포항 시내를 막 샅샅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너무 구석진 데는 어차피 손님한테 브리핑을 하면 이 사람이 안할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손님 입장에서 이 정도 위치면 좋겠는데. 그런 곳은요, 새가 비싸거나 아니면 학원이 옆에 있거나 학교가 옆에 있더라고요. 너무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아예 성인 PC방 있는 곳을 제가 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구했지? 이렇게 보니까 바로 옆에 부동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들어가서, 소장님, 저는 어디에선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옆에, 바로 옆에 성인 PC방이 있는데, 저런 건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 손님이 찾는 분이 계신데, 제가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하기 힘들다는 말씀과 함께, 옆에 PC방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해준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뭐 이렇게, 간판이 바뀌었지, 자기는 모른대요. 그래갖고, 어쨌든 그 조언을 받고, 나와가지고, 와, 진짜 구하기 힘든 거니까, 이제 진짜 이거 못하겠다고 손님께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PC방에 한번 들어가 보자. 저분도 직접 거래했다니까, 물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 PC방에 딱 들어갔어요. 성인 PC방에 들어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팬티만 입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너무 짧아서. 맨발이었거든요. 근데 팬티가 아니고 바지더라고요. 바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아저씨가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부동산에서 왔어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제가 이거 성인 PC방 구하는 손님이 계셔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되게 구하기 힘든데 사장님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아 그렇다. 그거 이거 구하기 힘들고 기존에 있는 PC방, 예전에, 지금은 되게 규제가 까다로워져가지고 그런 거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예전에 있던 PC방이 이제 권리금을 받고 서로 주고받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물건을, 그러니까 매물을 이제 이렇게 인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는 어떡하죠? 저 손님이 한분 기다리는데, 혹시 뭐 나온 거 없어요? 이렇게 막 물었어요. 하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더니, 한가 하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 매물 좀 주세요. 이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뭐, 어쨌든 자기 관계자에게 한번 의논하고 주겠다고 하시더니, 결국에는 이제 매물 두 건이나 주셨어요. 두 건이나 줬는데, 아쉽게도, 이제 저희 손님께서 권리금이 세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계약을 못 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말 안될 때는 그냥 사장님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뭐, 성인 PC방은 컴퓨터가 5대 이상이면 안 된대요. 그러면 뭐 허가를 많이 받아야 돼서 무조건 5대만 되고, 그리고 이제 암암리에 된다는 거랑 기존의 것은 인수된다는 거를 그분들에게 오히려 제가 정보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지만 성인 PC방을 찾는 분이 있다면 제가 저 연락처도 이제 얻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연결시키면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었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